부산의 생태공원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는 부산시의 보물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동안 불법 덧설치, 방화사건 발생 등 다사다난하기도 했는데요. 개화 시즌에 맞춰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생태공원의 방범 시스템,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국제신문 뉴스레터 모라노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생태공원 다섯 곳은 낙동강 하구라는 위지적 특성 덕분에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로서, 봄과 가을에는 관광용소로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시민들이 방문했고 또 많이 방문할 곳이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왔던 지적이 바로 CCTV의 부재입니다. 머라노 취재진이 부산의 생태공원 두 곳을 방문해서 CCTV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하구 화단동에 위치한 을수도 생태공원입니다. 천연기념물 고니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을 관찰할 수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평소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문화시설이 밀집한 생태공원 초입에는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안쪽에 위치한 생태탐방 코스는 상황이 달랐는데요. 탐방로는커녕 방문객이 쉬어갈 수 있는 장소, 그 어디에도 CCTV 등 방범 시스템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알림 시스템만이 머라노 취재진이 발견한 방범 시스템이었습니다. 작년 12월 불법 설치로 인해 떠들썩했던 대저 생태공원은 좀 나아졌을까요? 특히 올해의 경우 4월 8일부터 부산 낙동강 유채꽃 축제가 4년 만에 열리는 만큼 수많은 관광객의 방문이 예상되는데요. 광활한 대저 생태공원을 감시하기에는 CCTV가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불법 덧치 설치되었던 강변 근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고 안내판과 현수막은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정작 CCTV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생태공원에서는 절대 발견되지 말아야 할 담배꽁초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불법덧 피해자였던 폴포터 씨는 끊임없이 방범 시스템 설치를 건의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My index finger is permanently damaged. The part the surgeon managed to repair is numb and painful all the time. It doesn't even feel like my finger. I have to live like this now. I'm still taking medication for the pain and the nerve problems. I'm not surprised. This is our experience the last 6 years in Deja Park. Nakdongguamri Bombu say, sorry about it, we will crack down. They put up more signs, we will increase patrols. Then at the same time, they say there aren't enough staff or there's a lack of budget. Nakdongguamri Bombu never says, sorry, we are responsible for the problems. Or we will never fix them, which is the truth. 물론 광활한 생태공원의 곳곳을 확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매년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지적이 나오지만 가시적인 개선이 없는 점은 분명 큰 문제인데요. 하지만 낙동강 관리본부 측도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생태공원 특성상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력 문제 등으로 인해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비용이 좀 부족한 편이지만 사건 기대라는 것은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최근 사상경찰서의 주도 아래 삼락생태공원의 파크롤 센터가 개소되었습니다. 파크롤 센터는 전국 생태공원 중 처음으로 시행된 범죄 예방 조성 사업의 결과물인데요. 이곳에서는 주중 경찰관 배치, 민간 순찰대 운영, 사상구청 CCTV 관제센터의 24시간 모니터링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 막 첫 발을 내딛었기 때문에 당장 결과를 평가하긴 어렵지만 여러 기관이 협력한 사례라는 점에서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타 생태공원의 경우 부족한 예산과 주도적인 기관의 부재 탓에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점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생태공원은 환경적인 특성상 방화, 불법 포획, 무단 투기 등 각종 범죄의 장이 되기 쉽습니다. 사람이 24시간 동안 직접 감시하기 어렵다면 결국 CCTV가 설치되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이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요?
머라노가 둘러본 생태공원은 두 곳이었지만 맥도, 화명생태공원 역시 방범 시스템이 부족한 것은 매한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가슴 아픈 사건 사고를 많이 겪은 뒤 소잃고 외양은 고치기식의 행정처리를 수없이 보았는데요. 부산시와 산하기초지자체,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부산시의 소중한 보물이 부디 시민들의 행복한 기억으로만 남길 바라봅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머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